있습니다. It's the first winner. The winner is 22번 장세나. It's number 22 장세나. Congratulations.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친구 지금 미용 들어왔나 봐요. 아, 예, 미용하러 왔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원장님이 이제 넘겨받으셨네. 네. 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커트하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코밍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 번 더 해서 잔 죽은 털 같은 거 다 제거하고 잔 엉킴도 싹 제거해서 그래서 그러고 커트를 시작해요. 1차로 드라이하고 이렇게 코밍까지 꼼꼼하게 해야 커트할 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네. 꼼꼼하게 이렇게 항상 빗질하고 시작해요. 걸리는 거 없이. 이거 지금 이거 뿌리는 거 뭐예요? 아, 요거는 이제 보습 미스트인데. 아, 미스트? 네. 빗질 조금 부드럽게 되라고 뻣뻣하게 되면 털이 끊길 수 있으니까. 네, 보습 주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되는 제품이에요. 몸은 끝났고 이제 머리 커트를 하시나 봐요. 뒤쪽 티컷인데 실버 푸들이라 모질에 조금 힘이 없어서 약간 작은 뒤쪽 티컷으로 할 거예요. 머리 커트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눈 앞에, 눈, 코, 입 주변 중앙부 얼굴 전면부를 먼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크기 틀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리는 식으로 그런 순서로 저는 하고 있어요, 많이. 눈을 가리는 털을 지금 자르시는 거죠? 네, 눈을 가리는 털을 먼저 자르고, 콧등이의 털도 자르고, 그리고 아까 입술 쪽은 먼저 잘라놨고요. 지금 앞쪽을 지금 쏟아지는 이 털을 지금 어떤 자르는 기준이 한 어느 정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자르시는 거예요? 가위를 한 30-40도 정도 기울여요. 너무 바짝 들지 않고. 살짝 기울여야 이마에 볼륨을 남기면서 이제 적당한 길이로 짧게 자르면서 이제 점점 길어지게 커트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시 제자리로 띄워서 얼굴 크기를 이제 정해야 돼요. 얼굴 크기를 정하기 전에는 털을 이렇게 구겨진 털을 가지런히 펼쳐가지고 얼굴 크기, 얼굴 한번 체크하고 얼만큼 줄일지 생각하고 들어가요. 요 애기는 지금 머줄이 많이 잘려있고 턱도 짧아서 하관 쪽은 많이 줄일 게 없을 것 같고 덥수룩한 탑라인 쪽하고 옆을 좀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이제 크기를 설정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오, 그럼요. 영역을 잘 설정해 놓으면 그 미용도 빨라지고 또 균일한 결과물을 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딱 마음을 정하면 딱 그만큼을 잘라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교차해서 보면서
기준선을 명확하게 자르고 시작해요. 옆에도 깎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친 다음에 딱 재보고 아 요만큼 줄여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으면 정말 딱 그만큼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딱 동서남북은 정하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한 번에 안 잘렸듯이 여기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맨 앞에서 기준선 하나 딱 잡고 고개 맞으면 요 깊이를 다 같은 길로 잘라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짧아지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은 길이로만 잘라내요. 그냥 단순하게 일자로만. 깊이, 살, 위치도 잘 만져보고 네, 귀끝 확인하고 귀 밑으로 한 1.5cm 정도로 지금 자르고 있어요. 1.5cm는 좀 긴 것 같아요. 한 1cm 정도 귀가 길어서 항상 귀 밑이 1cm인 건 아니고요. 애기 얼굴에 따라 다른데 귀가 많이 떠 있는 애들은 짧은 애들은 조금 더 길게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귀 밑 길보다 귀를 좀 풍성하게 하려면 귀털이 조금 짧아져야 좀 더 풍성해지겠죠? 귀털을 좀 커트를 해서 띄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옆에랑 위에를 최대한 살리는 게 포인트예요. 풍성한 귀를 통통한 귀를 만들려면 옆에를 막 숱을 다 쳐버리면 안 되고 밑단을 깨끗하게 잘라가지고 최대한 밑에서 위로 띄울 수 있게 한 다음에 아 가위로 이렇게 싹 끌어올려서 네 여기도 이제 수직으로 한번 딱 끊어준 거예요. 네, 숱을 치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끊어서 옆포 길이를 설정한 거예요. 뒤에서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귀가 깊이가 있으니까 앞에서는 뒤에까지 다 안 보이잖아요. 뒤로 와서 자르면 귀 깊이가 다 보여가지고 자르기가 쉽고 또 이렇게 해서 감았을 때 훨씬 입체적이고 귀도 빨리 정돈돼요. 마른데 요 애기는 이 견주님이 많이 잘라오셨어요. 눈을 가린다고 생각해서 머질 털을 많이 잘라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아~ 그냥 딱 잘라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애써서 동그랗게 딸라고 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펼쳐가지고 얼굴 폭부터 잡아요. 네, 얼굴 폭부터 이렇게 아래 머줄 라인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진 지저분한 털만 요 머줄 두께에 맞게 살짝쿵 굴려주면 특별히 막 큰 모양을 내지 않아도 얼굴과 어우러지는 네, 머줄이 금방 네, 되었고 이거 딱 보니까 커트를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쳐서 올리시네. 네 주로 볼륨을 주려고 많이 하기 때문에 밑에 기준선을 만든 다음에 위에 남은 걸로 볼륨을 이제 살짝 감아서 주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엄청 어려 보인다. 아까는 좀 조금 얘가 좀 나이 들어 보이더니 좀 자르고 나니까 확실히 네, 얼굴의 보인다. 비율 때문일 것 같아요. 엉뽕? 엉뽕? 엉뽕 스타일이에요? 네, 엉뽕이라고 좀 체장이 길거나 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도 귀여워 보이고 네, 몸도 짧아 보이고 네, 보완할 수 있는 좀 개성을 살린 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거 우리가 기저귀 커트라고 그랬는데 아, 기저귀요? 기저귀에서 좀 더 변경됐구나. 네, 좀 더 커져가지고 네, 여기서 좀 더 과하게 커질 수도 있어요. 오, 엄청 귀엽다 너야. 지금 원래 네 형제 집인데 시루, 마루, 하루, 보루네 집인데 네. 혼자가도 약간 시무룩한 것 같아요. 그러게. 네, 얘가 원래 되게 활발하게 잘 노는데 오늘은 좀 약간 시무룩한 것 같아요. 아유, 빨리 가서 또 친구들 만나야지. 네, 아유, 고생했네. 가자, 다시 빌지? 응?
어떻게 비워놓으세요? 지금 이 사진처럼 보시는데 귀가 또 아래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머리 쪽은 너무 이렇게 내려앉지 않게 최대한 확실하게 나오시라고. 아니, 핸드폰에서 사진은 이하의 사진인가요? 아니요. 친구 사진은 아니고 네. 다른 아이 사진인데 다른 아이 사진이라도 이렇게 스타일 원하시는 거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최대한 그거를 참고해서 미용을 해드려요. 아 지금 샴푸는 끝났고 지금 뭐 코밍 하는 거예요? 커트 들어가기 전에? 네 드라이는 끝났고 네. 1차적으로 한번 잘라내고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드라이를 아~ 마무리 빗질을 더 해보려고요. 아, 네. 초벌을 먼저 한번 치고 길이를 줄인 다음에 네. 다시 드라이 간다? 네, 아기가 엉킨 경험이 몇 번 있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 이렇게 초벌을 치고 다시 털을 풀고 또 다시 컷하려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네. 이제 털이 긴 상태에서 막 더 네. 무리하게 빗는 것보다 스트레스는 조금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손길이 굉장히 부드럽다. 아이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하는 게 네, 되게 그거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온몸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제 집에 가서 어떤 후유증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자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어디 들렸다고 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먼저 뛰어 들어왔다고 미용실을. 아 그때는 진짜 감동이에요. 아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실내하고 직원들끼리도 그런데 일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강아지한테 집중. 되게 엄숙해 보여 미용실이. 네 맞아요. 저희 약간 군대같이 숨 막히는 분위기. 좀 상막해도 일에 집중하고 일을 잘 끝내고 견주님이 웃는 얼굴로 가시는 걸 보는 게 정말 기쁘지. 뭐 일하는 사람끼리 막 농담하면서 뭐 하하호호 하면서 재밌었는데 막 일 잘못돼서 견주님한테 혼나고 막 이런 건 진짜 싫거든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되게 오늘 촬영해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바빠가지고 네. 원장님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 아 맞아요. 자 간단하게 자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수원 강교에서 트리밍 매직 운영하고 있는 원장 장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세나 원장님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네. 학원 다닐 때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열심히 네.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네. 미용을 내가 이걸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뭐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었을까요? 아, 저도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저희 옆 동네에 미용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거기까지 항상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 블로그를 보니까, 원장님이 스승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멋진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꼭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 학원에 예, 지원을 하게 됐어요. 뭐, 그 정도는. 아, 진짜 사실이에요. 집이 이쪽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네. 지금 수원 광교인데 네. 앞에 이제 호수도 있고 자리가 미용실이 너무 좋아. 네, 좋죠. 집까지 처분을 하고 이사까지 와서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 준비를 할 때 남편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진짜 안 되면 호수에 아예 빠져 죽자. 진짜 그러게는, 그런 말도 했었어요. 그러기에는 호수가 참 가까이 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되게 절실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좀 우여곡절도 겪고 당연히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또 원장님이 옆에서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안 헤매고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희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미용실 이렇게 보니까 시계가 한 10분씩 다들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시간도 고객님들과의 약속이다 보니까 좀 심리적 압박을 가지고 좀 한 박자 빠르게 움직이려고 또 강아지들도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그것 때문에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한 박자 빨리 움직이려고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건 있어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나도 집에 가가지고 한 10분을 빠르게. 원장님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 온라인 세미나 하셨죠? 네. 이번에 맞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했어요.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네.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럼 뭐 이렇게 세미나를 해보니까 또 어떠세요?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다른 도전이어서 너무 보람되고 좋았고 저처럼 이제 비숑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초보 미용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됐다고 많이들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보람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지금 저기 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해줄 만한 조언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학원 생활을 정말 너무 재밌어서 너무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후회가 안 남게 알차게 열심히 배우셨으면 좋겠고 또 학원에서 배우는 게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본기를 잘 닦는 방향으로 하시면은 필드에 나오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확장 이전하신다고? 네, 여기가 조금 이제 좁아져가지고 확장 이전하고 또 연말에 한번 세미나 할 예정이거든요. 좀 더 넓고 쾌적한 데서. 옆에서 저는 응원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승승장구 아주 그냥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그런 트리밍 매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